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3일 7기 성령사관학교 개학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과 바다의 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저희들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영적인 것과 보이는 물질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공존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다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7기 성령사관학교에서 집중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저희가 예수를 믿고 저희 심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피조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되었고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복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이미 우리가 찾았으면 됩니다. 하여 찾으면 찾는다고 했고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님 이번에 저는 꼭 7기 훈련 동안 성령 방언, 능력 방언을 꼭 받아서 함께 누리겠습니다. 이 심장이 저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과 동행하는 집중 훈련에 참여해서 거짓이 참으로 바뀌고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아픔과 한숨이 기쁨과 희락의 큰 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분리가 화합으로 바뀌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장과 나의 입술을 주관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열매 성령 방언을 온전히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또한 저 역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사관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라크.